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자, 10월 1주차를 맞아서 그동안의 매출 순위 변동과 인기 게임 탑5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네이버 모바일 게임 차트의 매출 순위 탑10을 비교해 볼 텐데요. 10월 1주차 매출 순위 차트를 비교해 보면 공동 1위는 역시나 리니지 M이 차지했고, 구글 2위는 나이트크로우가, 네이버 2위는 세븐나이츠 키우기가 차지했습니다. 세나키 같은 경우에는 구글 랭킹 2위에서 5위로 밀려나면서 기세가 살짝 기울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원신이 3주년 기념 업데이트와 함께 구글 매출 3위까지 올라온 게 특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글 매출 순위 차트를 보고 10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위는 RS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입니다. 출시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모바일 RPG RS가 매출 순위 10위에 랭크됐네요. 추석을 맞아서 풍요의 토끼섬 이벤트 던전이 업데이트되면서 다양한 보상들과 한가위 출석 이벤트 또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9위는 로블록스입니다. 모바일 랭킹을 시작하고 처음 순위권에 로블록스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로블록스는 레고 형태의 캐릭터들로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으로 수많은 종류의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비 채널에서도 킹피스, 배드워즈 등의 인기 게임들을 즐겼던 적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매출 순위에서 보게 되어 반갑습니다. 8위는 아키에이지1입니다. 아키에이지1은 출시 200일을 기념하여 7일 출석 이벤트와 합성 재시도권 등의 고급 아이템들을 획득 가능한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 외에도 렐름 던전에 새로운 단계가 추가되는 등의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7위는 리니지 W입니다. 이번 주 7위에 올라온 리니지 W 같은 경우는 특별한 업데이트 소식은 없지만 2주간의 가을 출석 이벤트로 가을 선물 상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한가위 기념으로 하루 두 번 스페셜 푸시 이벤트를 진행하여 전용 특별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6위는 리니지 2M입니다. 리니지 2M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격전에서 던전 이용 시간 2배, 경험치 획득량 2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격전의 섬에서 사냥 시 축복받은 격전의 상자를 획득하여 고급 아이템들을 획득 가능한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 외에도 리니지답게 다양한 추석 기념 패키지 아이템들이 업데이트 되었네요. 요거는 과금을 하라는 얘기겠죠. 자, 5위는 세븐나이츠 키우기 세나키입니다. 출시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매출 순위 2위를 굳게 지키던 세나키가 10월이 되어 랭킹 5위까지 밀려났습니다. 다양한 영웅 캐릭터들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캐릭터 간의 티어도 좀 나뉘고 덱 조합 공략들도 올라오는 등 인기는 여전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과금 없이는 캐릭터들을 모으는 것이 많이 어려워진다고 하네요. 앞으로 랭킹 추세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위는 오딘 바랄라 라이징입니다. 오딘의 신규 소식으로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신규 챕터 리프라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이벤트로 가을거지 대축제를 진행하면서 가을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이벤트 맵에서 사냥도 하고 멋진 사진도 남기는 축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위는 원신이 차지했습니다. 출시 3주년이 된 원신은 다양한 이벤트들을 진행 중인데요. 특히 떠도는 별빛의 꿈 이벤트를 통해 지난 1년간 원신을 플레이한 기록을 추억하며 보상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폰타인 내의 신규 지역들의 추가와 느비에트, 라이오슬리 등의 신규 캐릭터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2위는 나이트크로우입니다. 9월 동안 매출 순위 중하위권으로 밀렸었던 나이트크로우가 간만에 랭킹 2위를 차지했습니다. 나이트크로우 또한 추석 기념 출석 이벤트와 이벤트 던전의 소식이 있는데요. 리니지류의 RPG 게임들은 이벤트 내용마저도 좀 비슷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위는 부동의 리니지 M입니다. 리니지 M의 신규 소식으로는 삼성전자와의 콜라보를 통한 갤럭시 Z 플립 5 에디션을 선보였었는데요. 또한 해적섬 던전이 리뉴얼되면서 한정 시간에만 도전할 수 있었던 콘텐츠가 상시 오픈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해적섬에서 얻을 수 있는 해적의 펜던트 아이템 등의 보상이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구글 인기순위 차트 탑5를 살펴보겠습니다. 10월의 인기게임 차트에는 어떤 게임들이 등장했을까요? 먼저 5위는 테이밍마스터 소환수 키우기입니다.
게임은 22년도에 출시했던 방치형 키우기 게임류인데요. 다양한 소환수들을 메인으로 진행되는 게임으로 현재 출석 보상을 통해 높은 등급의 소환수를 지급 중이라고 하기에 간단히 즐기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위는 세븐나이츠 키우기 세나키입니다. 세나키가 10월이 되면서 매출 순위와 인기 순위 모두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초반 진입 장벽은 낮은 편으로 출석을 통해 뽑기권과 루비를 넉넉하게 지급하고 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과금 유도가 있는 편이라 인기 순위에서도 하락세를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3위는 탕후루의 달인입니다. 제가 탕후루 진짜 굉장히 좋아하는데 탕후루의 풍에 힘입어 탕후루 만들기 게임이 등장했습니다. 이 게임은 정말 단순하게 딸기 모자를 쓴 주인공이 탕후루를 만들고 먹방을 하는 스토리의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별다른 미션이나 목표들은 없고 단순히 내가 원하는 탕후루를 만드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자, 2위는 포트리스 사가입니다. 아기자기한 카툰형 그래픽의 방치형 육성 게임으로 거대한 요새와 내가 배치한 영웅들을 통해 적들을 물리치고 던전을 탐험해 나가며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게임입니다. 현재 신규 전설 영웅 지브리를 높은 확률로 획득 가능한 픽업 소환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 새롭게 시작하시는 신규 유저분들의 진입 장벽을 낮춰줄 것으로 보입니다. 1위는 트리컬 리바이브가 차지했습니다. 9월 27일에 출시한 따끈따끈한 신작 게임, 수집형 RPG 게임이라고 하고요. 등장 캐릭터들의 일러스트가 귀여운 맛이 있고 수집형 게임답게 다양한 캐릭터들을 뽑고 모아가는 재미가 있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10월 1주차 모바일 게임 차트를 알아봤습니다. 매출 순위 상위 RPG 게임들은 추석 연휴를 맞아 출석 이벤트를 통해 쏠쏠한 보상들을 지급하며 유저들의 이탈 방지와 신규 유저들을 끌어모아가는 추세이고요. 인기 차트는 매번 새로운 게임들이 등장하지만 또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기도 하며 다양한 게임들을 구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새로운 게임들의 소식과 랭킹을 가지고 저희가 또 리서치 꼼꼼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게임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